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영역의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오늘 앞서 이제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수학영역이라는 그 사고력이라는 게 도대체 이제 실전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서 교과서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실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학은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교과서라는 매뉴얼에 입각해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는데, 많이들 알 거예요. 교과서 읽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던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읽는지를 제가 기출문제를 읽는 거와 사실 같은데,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글을 보시면요.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시죠? 글이 보이긴 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캠리프지 대학의 연결구가에 따르면, 이상하시죠? 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면 어순이 막 잘못돼 있는데, 글을 읽는데 사실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나 어떤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글을 많이 읽게 되면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렇게 좀 어린 동생들 보시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게 일종의 속독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속독 능력이 생기잖아요. 속독을 잘하는 애의 공통된 특징이 수학을 못한다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라는 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따져가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따지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덜돼 있어서 글을, 아, 이렇게 치라고 그냥 감정적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왜 그런 습관이 드냐면, 지금 이 글을 보면 어순이 이상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잘 보시면요. 아마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그 초등학생들은 이 글을 읽게끔 하잖아요. 아마 정확하게 읽을 거예요. 캠립부지 대학에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렇게 읽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지금 어절 단위를 읽든지, 아니면 속독 능력이 생기면 일종의 막 단락 단위로 그냥 통으로 읽는 어떤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이 결국 수학 교과서를 읽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수학은요, 어떤 실수에 대하여 네모다와 어떤 실수에 대하여도 네모다. 그러니까 조사 하나에도 문장의 참거짓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정독하는 입장에서 글을 읽고 따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대다수 애들이 그런 걸 따지기보단 그냥 이런 습관적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더 넘겨보시면, 영어가 나옵니다, 이번에. 자, 영어를 한번 화면을 넘겨보면, 영어 문장 속에서 한번 영문자 F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릴게요. 5초 동안 F라는 영어 문자를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1, 2, 3, 4, 5. 네. F 세셨나요? 네. 그 F가 혹시 두개 이하 나오신 분 있나요? 두개 이하. 세개 나오신 분 있나요? 세 개. 네개 나오신 분. 다섯 개 나오신 분. 여섯 개 나오신 분 있나요? 혹시 일곱 개 이상 나오신 분 있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려도 아마 답이 잘안 나올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라는 걸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이제 사실은 몸에 배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어도 그닥 큰 성과를 거두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셨나요? 일단 세 개가 나오신 분들이 정상인이에요. 네, 정상인이란 일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답이 아니라 보통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F가 세 개가 보일 거예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이 글을 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피니시드의 F와 파일즈 F하고 사이언티픽의 F가 보이죠. 왜냐면 메인이 되는 단어니까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네, 오브 F가 안 보여요. 실제 F는 몇 개죠? 네, 여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의 F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시험 볼 때요, 항상 느끼는 감정이 있죠. 시간이 모자르다. 시간을 막 정말 많이 주면 풀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수학시험을 딱 보면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아, 빠르게 풀어야 돼? 그러다 보면 글을 어떻게 읽어요?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글을 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엄마, 내가 실력은 있는데 실수했어. 문제를 잘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여유롭게 문제를 읽고 충분히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독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때 100분 내에 풀 수 있는 시험이 수능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교과서를 읽지도 않고 그렇게 기출문제를 읽지도 않아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화면을 넘겨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화면을 바꿔볼게요. 자, 앞에 보면 지금 이 금전등록기라는 제목의 짤막한 OX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야기 내용이 주어져서 그걸 읽고 나면 그 설명에 따라서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참이면 동그라미, 거짓이면 X,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물음표로 답하면 돼요. 삼지선다 문제인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교과서를 읽었구나. 그래서 내가 백날 아무리 여러 번 교과서를 읽어도 효과를 별로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달라지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넘겨볼게요.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낭낭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전등록기를 열었다. 그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것이 꺼내졌고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한 경관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자, 글을 읽었죠? 굉장히 어려운 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물론 수학 선생님이지만 수학 문제를 여기서 갖고 오면 여러분들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 문제를 한번 바꿔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또 막 되게 고급진 언어가 아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글을 읽고요. 1번을 볼게요. 주인이 자기 상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 정답은 뭘까요?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다 틀리셨죠? 그러니까 왜 물음표일까요? 그래요.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껐을 때 이 한 상인은요, 어디에도 주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이 상인이 정말 주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물으면 글을 읽을 때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껐을 때에 한 상인이 누굴까를 물었다면 아마 1번의 답을 정확하게 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대부분 O 아니면 X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안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교과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읽을 때 그 해당되는 단어 하나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행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물어보고 그걸 자꾸 따지면 교과서에 정확하게 그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게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묻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묻는 것을 잘 하는 능력들을 일컬어서 사실은 수학적 사고력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정말 결과물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2번을 봐볼게요. 그 강도는 남자였다. 정답은 뭘까요? 이제는 잘 아시군요. 네,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왜 그렇죠? 그죠? 지문에 보면 어디에도 강도라는 말이 없어요.
강도란 말이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는 저 상황을 딱 보면 아까 앞서도 얘기했죠. 배경 지식이요. 그죠? 글을 문장, 이 문제에 있는 것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그걸 유추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문제에 있고 교과서에 없는 거라면 함부로 추론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안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을 왠지 분명한 건 누가 돈을 요구했고 그걸 가지고 뭔가 사라졌는데 또 경관에게 통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강도구나 라는 근거 없는 추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정말 강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역시나 물음표입니다. 자, 3번을 볼까요? 금전등록기를 연 남자는 주인이었다. 정답은 뭘까요? 떨리시나요? 네,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금전등록기를 연 남자가 주인이란 말은 분명히 주인이, 그죠? 금전등록기를 열었다란 말이 있지만 이 주인에 대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남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수학 문제였다면 아마도 금전등록기를 연 남자는 주인이었다라는 게 하나의 수학적 소재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금전등록기가 무엇이? 어? 주인이 무엇이? 주인은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별은 무엇이? 이 묻는 행동이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답으로 이끄는 하나의 뭐야?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런 묻고자 하는 어떤 파헤침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이 반대가 될 거라는 거죠. 4번을 볼까요? 누군가 금전등록기를 열었다. 정답은 5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많이들 맞으셨죠? 네. 이거는 맞죠. 누군가 금전등록기를 연 건 맞아요. 그죠? 그 누군가가 사실 언급이 돼 있지 않으니까 참인명제가 맞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금전등록기에 돈은 있었으나 이야기 내용에는 그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정답은 X인가요? 물음표인가요? 네,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왜 물음표일까요? 물음표인 이유는요, 역시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금전등록기에 돈은 있었으나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선입관이요, 그죠? 금전등록기에 돈은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죠? 금전등록기라는 것이 아마도 돈을 넣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글을 읽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디에도 문장에는 그 금전등록기에 돈이 있었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소중한 걸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책 같은 거.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건 정말 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갖고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수학은요, 수학을 남들보다 잘하려면요 순수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가면서 따져가면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명확한 어떤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익히는 게 곧 교과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을 봐볼게요.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요구했고 금전등록기가 열렸으며 그 안에 있던 것이 꺼내어졌으며 한 남자가 상점 밖으로 달아났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인가요? X인가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하고 가장 이제 그 처음 만나면 교과서를 어떻게 읽고 수능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버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여섯 문제만 갖고 왔는데 그 메가스터디 가시면 전 버전을 강의를 한번 무료로 들어볼 수 있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자, 현장에서 진행을 했을 때 6번 문제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답은 일단 뭘까요? 네, 물음표가 맞습니다. 그죠? 네, 물음표가 물음표인 이유가 뭘까요?
네, 그치. 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밖으로란 말과 달아났다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보면, 들어있던 것이 꺼내졌고,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한 경관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분명히 보세요. 사라졌다와 달아났다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글을 읽게 되잖아요. 사라졌는데 왠지 경관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뭐 한 거죠? 달아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6번 문제를 대다수 학생들이 실전에서는 오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재빨리 사라지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교탁 밑으로 사라지면 달아난 건가요? 아니거든요. 자, 이 글을 읽으면요,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아, 상인이 있고 한 남자가 있어 돈을 요구했고 주인이 있었고 그 남자가 재빨리 사라졌고 한 경관에게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야, 아, 강도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의 주인공이 3명입니다. 3명인데 한 상인과 경관이 친구예요. 한 상인과 경관이 친구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 하나의 남자가 있어요. 자, 이 돈을 요구한 남자가 사실은 이 한 친구한테 뭐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예전에 돈을 빌리고, 근데 옆에 있던 친구 경관이 보증을 섰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친구가 돈 갚으라고 돈을 요구한 거예요. 야, 돈 갚어. 그래서 돈을 꺼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 경관한테 보증을 썼던 경관에게 야, 걔가 돈 갚았다 통보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이 문장을 빠르게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읽게 되면요, 전혀 우리가 그런 A라는 거 외에 B라는 C라는 어떤 여러 가지 가짓수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올바르게 읽고 그걸 논리적으로 읽는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묻는 거예요. 수학은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죠. 교과서에는 모든 그 정의들에서 묻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렇게 글을 읽는다면 교과서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인드맵을 활용한 교과서 정리라고 해서 제가 일단 하나의 화면을 떠왔어요. 그래서 마인드맵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 예시를 한번 보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메가스토리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걔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저 가운데 무료 특강 같은 게 있죠. 무료 특강 탭에 보시면 킬러 문항을 어떻게 풀고, 그죠, 교과서를 이렇게 수학 문제라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배워보실 수 있으세요. 오른쪽 배너에 보면 3시간으로 끝내는 기출 분석, 이런 것들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메가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교과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건 다 무료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글을 읽을 때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묻는 행동을 제발 선입관을 갖지 말고 순수하게 물어서 그것이 무언지를 따져가면서 교과서나 기출문제를 읽어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